우리 회사가 다음 달에 미국 T사랑 기술 협약을 발표할 거거든? 우리 주식 사놓으면 돈좀벌수 있을 거야. 와, 요즘 회사에서 준비하고 있다는 프로젝트가 그거였어? 우리 부서에서 맡은 건데 완전 극비야. 대신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고, 알았지? 나도 부모님께 얘기해서 우리 사주 1,000주 넘게 샀어. 와, 돈 벌면 크게 한턱 쏠게. 나는 저 회사 직원도 아니니까 정보 듣고 주식 좀 샀다고 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은 없겠지? 아, 잠깐만요. 문제가 왜안 되겠어요? 김개미 씨가 하려는 행위는 내부자 거래에 해당돼요. 엄연한 위법입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 제1항에 따르면 기업과 관련한 임직원, 주요 주주 등 미공개 중요 정보를 알게 된 자와 이들로부터 정보를 받은 자는 정보를 특정 증권의 매매 등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 피해자에게 배상 책임을 지는 것은 물론이고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집니다. 특히 위반 액수가 5억 원 이상인 경우 가중처벌되며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예? 혹 진짜 몰랐어요. 하지만 저는 그 회사랑 아무 관련도 없는데요? 그러면 저는 내부자가 아닌데 내부자 거래요? 자본시장법에서는 회사 내부자 또는 관련자로부터 직접 정보를 제공받은 사람도 내부자로 규정하고 있답니다. 2015년 시행된 개정 자본시장법에 따라 정보를 전해 듣고 부당이득을 챙긴 2차 정보 수령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진짜요? 아, 아쉽다. 그래도 돈을 벌 수 있는 기회인데 솔직히 걸릴 확률은 거의 없지 않나요? 제가 몇십억을 투자하는 것도 아니고 정보를 듣고 샀는지 혼자 판단해서 샀는지 국가가 어떻게 알아요? 실제로 적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난 2016년 사례를 예로 들어볼게요. 당시 한미약품 직원들은 독일 제약사 베링거 인게라임이 한미약품과 맺은 8,500억 원 규모의 기술 수출 계약을 해지했다는 악재 정보를 미리 알았어요. 관련 업무를 담당한 직원들은 회사 주식을 갖고 있던 옆 부서 동료와 가족들에게 정보를 알렸고 정보는 2차, 3차로 일파만파 퍼졌습니다. 정보는 일부 기관 투자자들 귀에까지 들어갔고 이들은 주가가 떨어지면 이익을 보는 공매들을 이용해 수억 원을 벌었습니다. 하지만 꼬리가 개며 밟히는 법. 한미약품은 대대적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총 33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45명이 적발됐고 이 과정에서 직원 등 4명이 구속기소, 2명은 불구속기소, 11명은 약식기소됐죠. 또 2차 이상 정보 수령자 25명은 과징금 부과 대상이 돼 이익을 토해내고 수배의 벌금을 내야 했습니다. 아, 그렇게 걸릴 수도 있군요. 근데 주변에 보면 회사 관련 정보를 미리 알고 주식을 샀다는 사람 많던데요. 정부가 도는 주식 정보방 같은 것도 활성화돼 있고요. 물론 2, 3차 정보 수령자를 잡아내 처벌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핵심 내용이 담긴 녹취나 문자, 자백 등이 있어야 하니까요. 적발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겠죠. 하지만 정보를 미리 알고 행동하는 건 주식시장을 교란시킬 수 있는 엄연한 범죄입니다. 그렇군요. 몰랐다면 모를까. 알고 나니까 찝찝해서 하기 그러네요. 그런데 만약 제가 내부자한테 직접 들은 게 아니고 몇 단계 건너서 들은 정보를 듣고 주식을 사게 되면 그것도 처벌 대상인가요? 몇 단계를 건너서 정보를 들은 사람을 처벌한 사례는 지금까지 사실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판례로 처벌 근거가 생겼는데요. 지난해 대법원은 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항에서 말하는 타인을 정보 제공자로부터 직접 정보를 받은 1차적 정보 수령자로 제한할 이유가 없다고 봤습니다. 직접 내부자에게 정보를 받지 않은 사람들 역시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 셈이죠. 선진국일수록 내부자 거래를 자본시장의 근간을 흔드는 악질 범죄로 취급합니다. 2, 3차 정보 수령자에 관계없이 내부 정보를 이용한 사람은 처벌하고 부당이득을 모두 환수합니다. 처벌도 강력하죠. 하지만 우리나라는 내부자 거래의 천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내부자 거래 행위가 자주 발생합니다. 박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0년 8월까지 발생한 미공개 정보 이용, 시세 조작, 부정거래 행위 조치 사건은 109건이었어요. 이 가운데 임직원과 주주 등 내부자가 관여한 사건은 77건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로 인한 부당이득액만 총 5,545억 8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우리나라가 내부자 거래의 천국이라는 오명을 벗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부자 거래는 사전 감시가 매우 어려워서 선진국들은 처벌을 강력하게 하는 방안을 택하고 있어요.
2011년 뉴욕 법원은 내부자 거래 혐의를 받던 헤지펀드 갤리언의 라즈 라자라트 남에게 미국 주요 기업의 내부 정보를 획득해 부당 이익을 챙긴 죄로 징역 11년과 벌금 1천만 달러를 선고하고 부당 이익 5,380만 달러를 환수했습니다. 당시 판사는 그의 범죄를 박멸해야 할 기업 문화의 바이러스로 지칭하기까지 했어요. 전문가들은 처벌을 강화한 선진국의 사례를 따라가는 게 아무래도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적발 안 된 것까지 하면 정말 많겠네요. 근데 저 궁금한 게 있어요. 주식이 안 된다면 부동산 정보나 코인 정보를 미리 듣고 사는 것도 처벌되나요? 네, 올해 초 한국토지공사 직원들이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했다가 대거 적발돼 사회적 파장이 일었던 거 기억하시죠? 부패방지법 7조 2항에 따르면 공직자가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할 경우 7년 이하 징역과 7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 취득한 재산상의 이익은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있습니다. 공공주택특별법 위반을 적용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도 받을 수 있죠. LH 사건으로 사회적 파장이 커지면서 처벌도 강화됐습니다. 지난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등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투기를 할 경우 최고 무기징역에 처하고 부당 이익에 대해서는 최대 5배의 벌금을 물리는 내용의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다만 코인 같은 경우는 최근까지 관련 법안이 없었어요. 그러나 코인 시장이 커지면서 최근 정부가 가상자산 사업자가 시세 조정을 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사업자와 임직원이 소속 거래소를 통해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가상화폐 거래소 직원이 자신의 거래소에서 코인을 거래하면 거래소는 최대 1억 원의 과태료를 물게 돼요. 그러나 코인 시장에서 아직 내부자 정보를 전해드는 사람 등에 대한 처벌은 요원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코인 시장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안 도입과 제도화가 필수겠지요. 그래, 괜히 재수없게 걸려서 친구까지 피해주지 말고 그냥 내 판단으로 투자해야겠다. 코로나가 내년이면 사라질 것 같으니까 여행 관련주에나 여기저기 넣어볼까? 야, 뭐야? 너네 회사 주식 폭락했는데? 그게 협약에 어그러져서 미안하다. 나중에 술 살게. 어? 야!